시작합시다.
잠을 잘 못 잤어요. 어렸을 때부터도? 네. 그리고 큰 집에 와서 약간 제가 잠을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고 나면은 다른 곳에 있는 약간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는. 무슨 말이지?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할아버지 방에서 잤는데 눈 떠보면 거실이라던가 옆방에 오빠 방이던가 아니면은 그 안방에서 재우셨는데 우와 안방에서 자다가 거실에 나와있던 거 아니면 엄청 울고 잠꼬대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. 그럼 요즘 약 먹고 요즘이 제일 좀 괜찮은 거야? 네, 그 불안이 없는 게 좀 신기해요. 괜찮은 게. 억울하겠다. 억울해 엄청. 약 먹기 시작했다고? 네. 이제 한 4주? 3주? 네. 약은 괜찮아? 잘 맞아?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. 네. 점점 몽롱하던 건 없어지고 괜찮은데. 이현장이나 이런 건 있어요? 약간 화장실 가면 결과물이 약간 인적부 화장실 문제? 근데 저도 약을 오해하시는 분한테 들었었는데 이게 제가 예민하게 느껴도 자기 모니터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약 먹는 사람은 왜냐면 누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약간 이럴 때 계속 이런 주기적으로 뭐가 입이 안 좋았다 이런 것들 체크하고 그리고 전문가 잡을 때 이제 그런 걸 미리 나는 내가 예민하게 보는 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. 나는 좀 안 쓰여요.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좀 더 좋아요.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? 약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주님한테 이래저래 하면 안 돼. 일단은 생문장이 넘어가면 답답해요. 성격이 그래요? 예, 말은 되게 느긋하게 하시는데. 근데 좀 막 지루해 한다고 하는 게 맞나? 지루해요. 설명이 길어지면? 네? 설명이 길어지면 지루하다고? 네, 그러니까 무슨 말이 더 좀 길어지면 아, 결론은 말이 이거야? 네, 약간 좀 근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, 옛날에? 줄리님? 이해, 당근 얘기할 때 주로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, 예전에. 그래? 당근이 말이 길고 장황하고 돌려하니까 진짜 못 알아들어요. 말이 길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? 네, 뭔가 돌려돌려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. 근데 왜 약을 좀 먹어봐야겠다 좀 결심했어요? 제가 예전에 자살 시도를 했었었는데 그 시기 느낌을 기억하는데 딱 그 전까지 간 거예요. 저번에도 이제 산책하다가 강으로 뛰어들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싶어요. 무슨 계기가 있는 거야? 계기? 사건이 없어요. 근데 우울이 주기가 있잖아요. 자연스럽게 그게 있다고는 아는데 이게 올라가는 주기가 없는 거예요.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계속 더러워지고 있고 계속 그냥 뭐 별일 없이 갑자기 울고 손 씻다가 울고 약 먹고 나서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그랬어요. 잘했네. 좋아요.
맞아.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때? 좀 내려놨어요. 어떤 거야? 그냥 돈이 잔고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엄청 많이 해서 어. 너무 괴로운데 이유를 작년은 계속 안 쉬고 했거든요. 어. 근데 이번에는 그냥 통장 잔고 얼마 없긴 한데 학기에 그냥 다 써버리고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. 선아, 손 나한테 빌려달라 그래. 밥은 잘 먹어? 밥이요? 먹고 있어요. 어떡해. 진짜 빌려달라 해. 빌려달라고? 어. 돈 다 떨어지면 얘기해. 어. 나중에 갚으면 되지. 좋아요. 당근 다 50만 원 빌려줄 수 있잖아. 50만 원이요? 아직 하는데. 아니 귤처럼 신형 확실한 사람이 어딨어. 아 이번 달에 돈이 나갈게.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이번 달은 아닐 거야. 진짜 얘기해. 여기서 꺼. 아. 그럼 뭐 좀 빌려주고 돈이 나중에 뭐 취직해서 갚으면 되지. 그렇게 의지하면 사는 거야.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어떻게 그래 막 이러면서 엄청 계속 불안해했거든요.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불안했어요. 그럼 내가 만약에 돈을 빌리고 나서 그걸 만약에 내가 어떻게 돼서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고. 근데 약을 먹으니까 신기하게 그냥 그 네, 사라져. 아무렇지 않게 역시 약을 먹어야 돼. 네. 역시 약을 먹어야 돼.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구나. 신기해. 왜 웃어요? 어? 왜 웃어요? 안, 뭐 안 갚으면 안 갚는 거지 뭐. 아니 요즘 누다 FC 모임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거든요.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파랑님이 개인 상담비 아직도 안 갚은 거야. 그지 몇 년째인가. 근데 내가 밥도 사주나? 얼마 있어요? 몰라? 얼마 있지? 세지 않았어. 일단 근데 좀 그렇게 빚지면 살아야 좀 살만한 또 동기도 생겨. 어떡해요? 나 빚 갚는 사람이야. 빚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어? 뭐 조금 더 그리고 빚지고 살면 베풀게 돼. 그래요? 어 그럼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. 어. 아니 뭐 사기도 당하는데 뭐 그런 거 빌려주는 걸 왜 못해 뭐. 우리 스풀도 사기 당한 이력이 있잖아.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 트라우마인데. 크게 당했어요? 응? 크게 당했어요? 우리 신혼 때 모은 돈 다 날렸지. 오, 숯불님 때문에? 나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뭐 어차피 안 보겠지? 아니 오랫동안 같이 와이프랑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좀 돈을 조금 조금씩 빌려가다가 갚고 빌려가다가 갚고 했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 신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급하다는 마음에 그냥 훅 빌려줬지. 다요? 한 4천만 원 빌려줬어. 어. 코야 좀 커졌어. 신혼 때 2년 동안 모은 돈 못 받았어요? 못 받았지. 받을 방법이 없어요? 받을 방법이 없어. 사귀는 방법이 없어. 그냥 전형적으로 사귀치려고 접근했던 거. 어떤 사람들은 알고 서로 다 알고 지냈던 사람들인데 알고 지냈던 사람들한테 막 꺼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작은 편이야. 막 억 단위로 꺼준 사람들도 있고. 근데 그런 거 본 거 같아. 조금씩 빌리고 제때 갚으면서 신용을 쌓다가 그게 전형적인 수법이더라고 보니까.
않고 공항가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. 아, 이건 피할 수는 없겠다. 그렇죠. 누가 나중에 나한테 또 그래도 난 또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혼당하게 기도할게. 사람 안 만나고 돈 안, 돈 신용거래 안 하는 거지. 아니면 돈이 없으면 되겠다. 그렇지. 아니면 그냥 다음부터는 돈을 아예 밀려주게 되지 않아요? 또 당하게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. 물어봐요. 아, 나? 돈 안 빌려주는 건 되지 않냐고? 그냥 빌려주는데. 뭘 착하다고 해야 될지,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. 어떻게 그렇게 돼요? 어? 왜? 그냥 그 일은 재수가 없었다 생각을 해. 아니,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한테 야, 나 돈 좀 빌려줘. 이러면 제가 안 빌려주겠어? 빌려줘. 빌려주겠지. 내가 먹고 튀면 당하는 거니까. 조심해야겠다. 바로 신고한다. 그런 거 그 마음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아무리 친해도 아, 나 예전에 사기당한 적 있어. 돈 빌려준 건 좀 그렇다. 뭐 내가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줄 수만 있다. 이렇게 좀 되지 않나요? 그렇게? 슬픈 안 되는데. 촛불 특이하다. 아니, 수풀이 그런 계산이 없으니까 여기 계속 나랑 있는 거야. 느낌대로 가는 거지, 뭐. 느낌대로. 제가 뭐 머리 굴려서, 나랑 같이 있겠어? 근데 코아님도 그렇지 않았죠? 그런가? 제가 청소년 때 친구가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, 근데 청소년일 때 20만 원이면 진짜 친구이잖아요. 근데 되게 친했던 친구고, 그 친구가 좀 평판도 되게 좋고,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서 줬는데, 한 3개월쯤 뒤에 친구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, 너 그때 돈 빌려 언제 갚을 거야? 하니까, 내가 언제 빌렸는데? 라고 하는 거예요. 같은 학교? 아니, 같은 학교는 아니었어요. 그 단체에서? 그래서?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이걸 또 이체를 해준 게 아니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. 대박. 근데 걔가 워낙 평판이 좋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, 내 얘기를. 다 나보고 약간 너 네가 착각한 거 아니야? 네가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해? 20만 원 빌려준 거야. 진짜 빌려준 거 맞네. 너무 재밌겠다. 근데 약간 그 뒤로 그런 게 좀 생겼어요. 돈을 빌려준다기보다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줘도 상관없는 정도의 금액을 줄 수는 있는데 받을 생각 없이 근데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나 너무 힘들다고 좀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마음들이 약간 4천만 원이나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모래가 코아님이 돈 벌고 있을 때 나 진짜 200만 좀 빌려줘. 안 빌려주겠어? 그냥 줄 건데. 200을? 응. 네가 더 이상하다. 200을 왜 줘? 빌려줘야지. 그러니까 막 빌려준다는 생각 없이 그냥 줄 것 같아. 만약에 천만 원 벌니까. 천만 원 제가 없어요. 아니 그러니까 너 모아가지고. 아 그럼 안 빌려줘요. 그래. 받을 기대하는 게 싫은 거 같아. 받을 기대를 아예 안 할 만한 금액까지는 그게 스트레스 받아? 네,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내가 이상한 상황으로 계속 관계에 뭐가 남아있는 거 같아.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. 그래. 딱 그런 생각 없이 빌릴 수 있는 게 그냥 책 정도? 책? 네.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잖아. 근데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고 싶잖아요. 근데 그러려면은 회복하려면 또 내가 잃어야 될 것들이 많아. 뭐 사기 당했으니까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또 그러니까 또 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치잖아.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아니 다 같이 모여서가 아니라 각자 이해관계가 다 있어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. 그래서 신고도 함부로 못해. 왜냐면 내가 신고하기 시작하는 사람
그러면은 내 돈만 빼고 안 줄 수 있잖아. 이게 사기가 그래서 묘한 거야. 그래서 사람들끼리 눈치를 엄청 봐. 내 작은 돈이라도 받으려고. 그래서 그런 복잡한 수싸움을 해야 되고. 그리고 뭐 그 과정 동안 와이프하고도 당연히 뭐 갈등도 많을 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더 잃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없는 셈 치자. 깔끔하게 포기. 근데 와이프분이 그냥 그래 포기하지 이렇게요?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죠. 우리 없는 셈 치고 우리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신고를 하자. 그래서 와이프도 오케이를 해서 그냥 신고를 하고 우리가 신고를 하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. 잡았어요? 보통 처벌? 잡지. 근데 처벌은 하는데 돈은 못 돌려받아 사기는. 그거는 민사로 가요? 어? 민사 소송해야 돼. 민사 소송을 해도 돈이 없는데. 다 숨겨놨어. 당연하지 사기인데. 자기 명의로는 1원도 없어. 아 진짜 나쁜데. 어디 막 따지라고 생각하고 받는다. 그래서 이제 형량 살고 나오면 이제 그 돈 쓰면 사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하면 또 내 삶이 또 팍팍해지잖아 그 일 때문에. 그래서 그냥 야 너는 대출을 갚어. 대출? 어 무슨 대출? 아니 너네 그 입주하는 거 집 대출? 집 대출? 분양받은 거 무슨 말이야? 어? 대출을 갚아야 돼. 아니 분양받은 걸 갚아야지 너네. 또 갚아야지. 그럼 왜 갚고 있어 너네. 뭘 갖고 있어? 돈을 왜 갖고 있냐고. 빌려줄 돈 있냐고 거예요? 빌려줄 돈 갖고 있어. 빌려줄 돈 없어 지금은. 그러니까 빨리 은행에 빨리 갖다 줘. 이제 없어 이제. 이제 예전처럼 보지 있지 않아. 아 나는 돈 생길 때마다 바로 넣거든. 돈이 없어 그래서. 근데 정말 돈이 좀 있는데 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고 아는 사람인데 안 빌려줄 수도 어려워. 그 사람 형편이 힘든 걸 아는데. 아무튼 귤 힘들면 말해. 어? 저 빌려줄 돈은 있어요? 아니 엄청 많이 빌려달라 하면 돈은 없지만. 알겠어요. 든든해요. 그럼 지금 일하네? 지금 일해. 지금 죽을 것 같아. 너무 힘들어서. 개강이지? 근장됐어요. 근장이 뭐? 근로자학생. 잘 됐네? 아니, 근로 뭐 하는데? 몰라요. 저도 이 학교에서는 처음에 봐서 다른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과사무실에서 조교님이 시키는 일 했거든요. 장학금 나오는 거야? 아니면? 그러니까 근로, 그러니까 알바비인데 이게 장점이 소득으로 안 잡혀서 건강보험을 조금 낼 수 있거든요, 연금이랑. 그러니까 등록금 차단되는 거 아니야? 등록금은 그 일단 1차 장학금은 처리됐다고 그러고 2차 아직 심사 중이긴 한데 그거랑 다른 거. 현금으로 받는 거라고? 네, 월급 받는 거. 좋다. 아니 수입이 좀 작잖아. 이번 달 근데 그게 다 겹쳐가지고 일을 3개 하고 학교도 다녀야겠어. 일을 3개? 왜 3개야? 두 가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 추가. 아, 다른 거 추가해? 왜 나를 인기냐? 저 어제 하면서 진짜 토할 것 같고 죽고 싶었는데 이게 또 휘발돼요. 약 때문에 그런가? 오래 안 가서 그런 게 갑자기 그냥 괜찮아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. 편해요? 좀 편해요. 일단 그 감정이 남아서 힘들지 않으니까. 근데 나는 약간 옛날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제 너무 막
오랜 애랑 있다가 너무 이렇게 통탄하니까 감정이 막 내가 막 죽은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을 조금 중단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요즘에 아니면 옛날에? 옛날에 먹었을 때 너무 막 이렇게 막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했다가 갑자기 해지니까 내가 살아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럴 수도 있지. 저 황대님 말씀에 공감해요. 저도 약 먹기 시작했을 때 불안한 생각 안 하는 건 되게 좋았는데 이게 불안한 생각은 딱 절제돼서 와 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비돼서 살아있는 느낌? 그렇죠. 잘 안 나고 그것도 약 맞추면서 약 안 맞을 때는 좀 그런 기분이 들죠. 근데 그때는 이게 약이 안 맞는다는 걸 모르고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다 하고 그냥 약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지냈어요. 어떤 기분이 딱 알 것 같아요. 저도 그럴 때 있었고. 이거에서 나아질 수 있어요? 약을 계속 바꾸면서 맞춰가면은 네. 나아진 걸 느껴요? 네, 전 지금이 훨씬 너무 좋아요. 감수성도 좀 있고 적당히 생각도 하고 이제 느끼기도 하고 그때는 생각이란 그런 생각이란 게 없고 진짜 그냥 멍한 거예요. 그래서 뭘 할 의지도 그렇게 크게 막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컨디션이 그냥 적당히 디폴트 값으로 있고 딱 좋아요. 그래. 그렇구나. 약을 더 먹어야 된다 봐든가. 나는 근데 그 상태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. 아 미술하거나 예능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이렇게 감수성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미술을 안 하면 되지. 아니 근데 그런 말을 듣다가 그래도 막 우울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것보다 이게 낫다 뭐 이 생각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저도 이제 약은 바꾼 건 아니었는데 나도 그러던데 그때는 이게 힘든 줄 몰랐다. 또 지나오면 좀 평가가 되지 않아요? 준비가 됐다 이렇게. 뭐라고요?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뭔가 불안한 생각은 안 드는데 생각이 잘 안 들어서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정말 멍하니 그냥 이렇게 있대다가 나중에 이게 좀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좀 많이 멍했지 그러면 이렇게 후에 뒤늦게 평가가 되지 않아요? 뒤늦게 평가가 다시 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때 그냥 그때도 그렇게 들었어요. 저는 그때는 그냥 별 자각이 없어가지고 약을 안 바꿨던 거거든요.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것 같다. 그래서 뒤늦게서 약을 그냥 좀 더 맞는 게 있었을 수도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담당님도 그랬을까 봐 물어봤어요. 코야님은 지금도 약 먹어요? 아니, 약 안 먹어요. 어느 정도 먹었던 거예요? 기간이? 한 4년? 4년? 4년 정도 먹었어요. 꽤 먹었네. 네. 그 의사가 그만 먹자,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? 예. 그 모래 같은 병원이야? 아니요, 다른 병원이요. 그럼 그 약을 조절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? 거의 3년 동안은 한 약을 반년 이상 먹진 않았어요. 계속? 네,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한 약을 쭉 먹다가 의사가 그만 먹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럼 1년 동안 먹었던 약이 맞았던 거예요? 그 약이 그나마 제일 나았었죠. 박님은 대략 어느 정도 좀 본인한테 맞는 약 찾기까지가 시간이 걸렸어요? 찾기까지요? 지금도 약간씩 바뀌곤 있는데 병원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이었으니까 한 그래도 한 6개월, 7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약이 조금 그래도 맞는 것 같아서 좋아요.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안 버티고 그냥 약물치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. 자기한테 안 맞는 건데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보통 다른 과 병원은 안 그렇잖아. 뭐 아파요 그럼 약 먹으면 낫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.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는 거. 뭐 다른 얘기들 합시다. 저 스토리님한테
예민한 거예요.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영상을 다시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진짜 철순이랑 갈등했을 때 완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너 힘든 것도 없는데 왜, 그러니까 힘든 것도 명확하게 없는데 뭐 힘들어? 그게 너무 비난으로 들리고 되게 아니 나도 나름 힘든 게 있는데 좀 박지영 되게 짜증났어요.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? 스플 무슨 얘기한 거? 스플님이 힘든 것도 명확하게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그게 되게 막 되게 본인이 막 이미 나를 단정해 놓고 얘기하는 거 같아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. 이게 또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다. 나라면 나한테 짜증나는 소리를 하면 스프링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는 얼마나 하냐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. 혼자 또 맞아요. 지금 되게 감정이 아직 좀 안 올라와서 처음에 집에서 생각할 때는 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진짜 스플링이 뭘 한다고 되게 아니 멋대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아니 얼마나 봤다고 날 뭐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? 난 진짜 너무 말이 안 나오네. 아 어떻게 해야 돼? 스플링이 무슨 생각해요? 나 진짜 아니 나한테 왜 그래? 아 수플리 먼저 시작했잖아요. 뭘? 그때 나한테 얘기를 근데 그 무슨 맥락이었나요? 그때 맥락이 그때 뭐 막 그때 불안해하는 거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뭐 자기는 뭐 내가 그때 시험 끝나고 여기 왔다고 하니까 시험 끝났으면 자기는 술 마셨을 거라고 그런 얘기들 하다가 그러면서 쭉 뭔가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그때는 저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 줄 몰랐는데 영상을 다시 보면 아 너무 빵해지는 거야 진짜. 왜 화가 났어요? 아니 스플링 진짜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되게 나 이미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나 너 같은 애 싫고 나 너 같은 애랑 술 마시기 싫고 이게 되게 서운했어? 네 서운하고 짜증이 났어요. 스플링이랑 술 먹고 싶었는데? 나 술을 먹고 싶었나? 이게 뭔 소리야 왜? 뭐야? 아이고 내가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난 스플님한테 마음이 있고 한데 스플님이 그냥 나를 너무 성듣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서운했어요. 스플은 밤님 같은 사람 싫어해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싫어해요. 뭔 소리인데?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싫어. 스플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? 바라는 거요? 네. 관심과 애정? 왜? 왜? 저는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요. 왜 스플린한테 받아? 저 모두에게 받고 싶어요, 사실. 그 원오브 데이라고? 원오브 데이. 아니, 그렇긴 한데 스플린은 그 영상에서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, 더. 그리고 되게 유나 씨 쌍방자 하셨잖아요. 무지개. 김유나.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더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바로 날 차단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. 무지개님
상담자였던 거랑 무슨 상관이야? 아니 그냥 뭔가 무지개님이랑 무슨 관계예요? 무지개님이 제 개인 상담자예요. 지금? 아, 지금도? 네, 지금도. 그럼 갈아탕! 싫어요! 어? 싫어요. 그래? 걔랑 상담할 거예요. 왜? 근데 왜 난 이해가 안 가? 내 상담자의 상담자였어서 스토리 좋다고? 아니 그거만 이유는 아닌데 뭐 할아버지 느낌 아니야? 뭐? 뭐해 그거? 난 너네 할아버지가 좋아. 너네 할아버지 진짜 좋아. 뭐야 이게. 아니 그런 게 있어. 점점 막장 드라마로 가. 아니 내가 진짜 뭐 이것도 많이 영상 이것도 많이 오래 봤고 스토리 사람들한테 되게 정이 많으면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봤고 좋게 봤다? 어쨌든 되게 아 저 사람 되게 엄청 마음을 쓰는 사람이구나 뭔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스터디 영상 이런 거 보면서 또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막 저자를 비난하고 막 그게 저자? 책 쓰자 잠깐 스터디? 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저는 그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했지만 근데 또 생각이 바뀌었거든요. 내가 너무 고상한 척 하는 것 같다. 그래서 그러면서 더 호감이 가고 욕이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. 욕 저자도 잘해요. 어? 저는 뭐 답답해. 와이프하고 자식들만 빼고 다 까고 계속 프로 얼마나 지랄맞는데 그런 거 겪고 좋다고 해요. 겉으로만 보고 그냥 객관화해서 좋아하지 말고 근데 나가서 싫겠다. 스프를 이때까지 하는 거나 이런 걸 봤으면 오히려 스프리 마음 쓰는 것들이 이렇게 화냈고 까고 지랄하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네. 그 생각이 들죠. 그럼 마음을 쓴 거잖아요, 지난주 압류에게. 그냥 뭔가 관심은 있는데 이렇게 마음 썼다고는 좀 아니.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다고 느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그 이 사람이 마음 쓰는 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별개로 저는 지난주에 스쿨님이 밤님에게 왜 이렇게 염흑대처럼 얘기하냐고 했잖아요. 난 이 말 듣고 이 말 들으면 밤님이 더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뭐 내가 지금 이상하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스쿨님으로 하여금 밤님의 얘기가 차단당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혹시 약간 이런 건가요? 귤님 이해했어? 몰라! 몰라요! 감독님 이해했어요? 어려운데? <근데. 웃음> 아니 저번주에 그 스플링이 마지막에 거기 보면 밤님한테 보면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진 않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? 맞아요.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스프리 그렇게 표현한 게 말 좀 잘 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왜 그걸 스프리 밤님 알아듣게 좋게 나이스하게 얘기해야 돼요? 그래야 애정이고 아니면 스프리식으로 얘기하면 비난이고 그런 거예요.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? 응. 그건 아닌데 생각이 맞는 것 같아. 그런가? 응. 좋게 얘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. 좀 더 알아듣게 얘기해달라고. 알아듣게 얘기해달라고? 네. 근데 밤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. 나 너 좋은데 너 왜 나 좋아해주지 않아?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. 아니 차라리 저번 주에 차라리 스프링이 쌍욕을 하고 이랬으면은 그랬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, 차라리.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. 난 점점 밤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부담스러워. 내 기대가 커서요? 어떤? 난 기대가 커요, 사람들한테. 부담을 가져요. 내가 왜 밤님한테 부담을 가져야 돼? 가졌죠, 뭐. 가지. 저는 이제 친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결국에는
친해지고 싶고 일단 친해지고 싶고 아니 근데 그게 뭐 나 아까는 원어브 데미라 면서요. 아 그건 무다시미 정리하고 그게 아니에요? 스프링 특별한 거예요?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저는 마음이 있고 그게 원어브 데미라 원어브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뭐가 맨날 아니야 친해지고 싶으면 방법을 바꿔야 돼 그렇게 요구하는 건 역할을 바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불편해요 같이 뭐 상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그냥 해 그냥 해? 나는 밤님이 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나도 뭐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흐름이 자꾸 이상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겠어 지금 아 되게 아 너무 답답해 스프는 정말 사랑받아 사람들에게 네 너무 답답해 코야님도 스프 좋아하고 이지혜님도 좋아하고 장근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.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요. 지금 뭐 하고 싶은지. 제가?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지 저도 몰랐고 그래도 이것도 약간 그런 거. 그랬고. 그럼 뭐 갈등이 될 줄 알았어요? 밤님은 제가 얘기를 하면? 아니 원하는 게 뭐예요? 네. 원하는 걸 좀 얘기해봐요, 원하는 걸. 친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응. 맞아요, 친해지고 싶어. 난 거부하겠어. 아, 진짜 서운하겠다. 기분이 어때요, 밤님? 거지 같아요, 진짜. 그때 웃어요. 어쩌고요? 아니, 근데 난 좀 되게 당황스러운데. 그럼 저번 주 때 마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고 얘기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뒤늦게 한 거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고 내가 그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. 아 내가 스프링하고 많이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. 근데 밤님은 공기 집단 왜 왔어요? 공기 집단이요? 저요? 영상 보다가 나랑 스프를 만나고 싶었어?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료였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녹화가 되잖아요. 아. 제가 하는 게 그런 표현이 볼 수 있어서 네 그것도 있었어요. 근데 덤님이 이렇게 막 매력적이진 않아. 아, 네. 어? 안다고? 네. 아는데 왜 이렇게 급해? 뭔가 급해. 모르게 친해지도 빨리 들이대. 아니 코야님은 좀 매력적이야. 여러모로 좀 색깔이 느껴져. 뭐 울기도 하고 머리도 저러고 다니고. 근데 본인은 진짜 여러 면에서 목소리도 톤도 너무 일정하고 뭐 본인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딱 무친해진 게 아니지? 저 공기 집단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아직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안 된다면 좀... 긴장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, 사실. 그 제가 티가 안 나요. 그 아니 왜? 왜 긴장할 거라고?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되게 무덤덤해 보이고 되게 편안해 보이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 팬이 왔을 때도 되게 놀랐거든요. 어? 왜 팬이 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왔다고? 막 이러면서 좀 놀랐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
밴드도 올렸을 때 뭐 이렇게 뭐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다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다고?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가 저는.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친해지고 싶고 막 뭐 하고 싶고 막 이래서 막 긴장하고 이랬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. 그러니까 제가 자꾸 티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 티를 어떻게 내냐고 대체.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.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? 아 몰라요. 근데 왜 그게 왜 티가 안 나는데 그게 속상하니까. 근데 당근님을 보고 얘기를 안 해요? 당근님한테 하는 말 아니야? 당근이랑은 친해지고 싶지 않구나? 그렇구나. 아니 괜찮아. 아니 가자 친해지면 돼. 바지가 당근 색깔인데? 바지 색깔로 바지가 보이는 거 같어. 아프지 않아요? 당근 색깔. 나는 당근 색깔 불안해하는 거 되게 특유의 텐션이 경직되어 있는 느낌? 내가 불안이 높아서 그런가? 그런 게 나는 느껴지더라고. 방금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. 지금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해? 안 친해지고 싶다고. 빨리 얘기해. 당근 너랑 너 같은 애랑은 필요 안 친해지고 싶다고. 아니야 난 당근이랑도 친해지고 싶어요. 저번에 F도 끝나고 사실 당근님에 대해서 되게 좀 서운해? 의외였어요. 되게 당근님이 되게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근데 애프터에서 막 먼저 말도 걸어주고 얘기가 되게 잘 통했고 얘기가 잘 통했어요?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. 아 그럼 이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? 싫어하는 사람? 싫어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? 아니 공개진단 많이 봤다며 그거 맞아? 그러면 제일 덜 좋아하는 꼴찌 그거예요. 꼴찌.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현재 그래. 니첸이 긴장해서. 이게 좀 그러면 제일 긴장해. 아니야. 니첸은 상위권이야 지금. 아니 그게 아니라 듣고 싶어 가지고. 이거 제일 하위권. 하위권. 뭐라고? 다행이다. 나도 별로 마음 없는데. 개짓인데 진짜. 그다음 나 말고. 다음? 그 이제 위로? 그렇지. 긴장된다. 이제부터 누굴 찍든지 꽃이야. 긴장된다. 긴장하지 마. 아니 이거 비꼰 거야? 비꼰 거야? 아니 손 좀 잡아주세요. 아니 진짜 너무 긴장돼가지고. 아 그래? 난 좀 비꼰 것처럼 보이네. 아니 비꼬고 안 했어요. 아니라고? 응. 진짜 너무 긴장돼서 손 잡아달라고 보고 있어요. 진심이야? 네. 1등 하고 싶어? 네? 1등 하고 싶어? 아니 1등까지 안 봐라고 한 2등? 아. 아니 담님이 그때 힘들다고 세빈님 손 잡아달라고 그랬잖아. 네. 나는 그거 따라해서 좀 놀리는 것 같은데?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었고. 근데 코현님이 대신 잡아줬잖아 그때. 끝나고. 네, 아니 근데 놀리는 거 아니었고. 많아도 죽고. 저도 불안하면 이렇게 좀 싶어가지고 저번에 겨울에 한참 계속 긴장 많이 했을 때 장갑을 벗어서. 변명을 길게. 아니 오해할까봐 무서워서 두렵고. 아니 오해 안 해요. 놀리는 거 싶었다. 아니 그때는 밤님은 진짜 힘들어가지고 되게 보이는 막 웃으면서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러니까 그것도 놀릴 때 하는 거거든. 아니 저는 그때는 안 했어요. 아 그랬어? 진짜 오랜만에 맞겠다. 그 생각 안 했어 밤님은? 네. 제가 일단 상황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몰라 못 봤고 그래서 왜 손을 잡지? 라고 인식을 했고. 나는 그거 놀리는 거 같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. 놀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.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. 아니요. 근데 그러면 진심이었어? 이렇게 생각. 진심이었어? 손 잡아달라고? 난 좀 장난 같았는데 그래서 그래. 장난으로 받았는데. 근데 나는 코아님 그렇게 밤님이 좋아? 특히 밤님이 그렇게 좋아? 그래서 내가 이게 진심이야? 밤님이 날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날 좋아하는 사람한테 침묵시키고 싶지 않네요. 아 짜증나나 보네. 그럼 잠이 없는 거예요? 저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잡아달라고 했어요. 아니 그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. 좋아하는 사람한테
우선 좋다니까 좋은데. 아, 코야지 그러지도 마.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도 대화하고 있을 잘 모르겠어요. 방님이 좋다고? 저 사람이 좋아해 주니까 좋다고? 좋아해 주니까? 먼저 아, 좋은 건 아니지? 먼저 좋은 건 아니지? 그래. 아, 그래서 그렇다고? 일단은 그거는 좋고. 그렇게 하지 마! 저 사람이 좋아해 준다고 왜 좋아해 줘? 날 좋아하시는 사람한테 마음이 항상 가요. 그건 좀 기분 더러운데. 왜? 왜냐면 아 묻는 거 아니야. 아니 본인은 방님 싫어하잖아. 딱 봐도 같은 스타일이 아니야. 야 너는 모래랑 나나랑 친하잖아. 자기 색깔 강한 애들이랑.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. 방님이 먼저 좋다기보다 방님이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가 좋아. 그러니까 선을 긋자고. 네, 그거 하지 말자. 그리고 딱 아까 슈프한테 손잡고 그랬을 때 나는 나 좀 비꼬는 거였어. 난 이러면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난 진짜 나는 근데 그게 정말 되게 불안해서라고 안 보여. 그렇잖아 지금 그때 밤이랑 너무 힘들어서 근데 본인은 막 웃으면서 막 슈프한테 잡아주세요. 근데 놀리려는 건 진짜 아니었거든요.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게 나는 왜 근데 불안하다고 말하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?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놀리는 건 아니더라도 난 지난주를 못 봤으니까 나는 장난스럽게 하는 줄 알았어.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장난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. 난 그렇게 보였어. 여기 좀 가까운 느낌? 여기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안 놀리고 싶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막 불안했다고 얘기를 아까 했던 것 같고. 근데 거기에 본인이 아무튼 수플린 마음 표현에 내가 하는 비꼬까지 더하면 딱 본인 딱 너무 딱 맞아. 나다운 게 뭔데? 비꼬고 쪽쪽이 맞아. 비꼬는 거 너무 잘 어울려. 맞아. 우리 스타일이야? 아니야? 왜냐하면 본인이 아버지 대할 때 늘 그랬잖아. 아빠 있는데 아빠 딱딱시키고 그랬어? 아버지가 뭐래? 나는 그거 딱 봤을 때 이모서 딱 너무 마음 흘려서 되게 돌려 까는구나 재밌다 막 이러고 웃었는데 잘 생각해봐. 한번 생각해. 돌려 까고 비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지. 그게 딱 코야의 캐릭터에 딱 맞아. 우리는 좀 다르네. 그래서 밤님 스타일 안 좋아할 사람이야. 그치?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약간 그 지금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제 이번 주에 그 밤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게 그냥 나는 막연히 내가 밤님이 걱정되고 마음이 가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접점이 되게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가지고 거기에 되게 투영을 했던 거인 것 같아요. 어떤 역할과 관계. 그렇지.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놓자고. 인간 대 인간으로. 어떻게 내려놓으면 좋을까요? 먼저 친해지고 싶어? 아니잖아. 본인이야 친한 사람들 따로 있고 굳이 뭐 밤님 같은 스타일이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니잖아. 후야님은. 인정해. 맞아요. 그래. 내가 여기 친구들 내가 잘 알거든. 엄청 되게 자기주장도 강하고 지랄맞게 싸우고 여긴 그런 스타일이야. 차라리 귤린이랑 나중에 친해지면 친해지겠지. 나 근데 걱정되는 게 역할을 하느라고 그렇게 지낸다고 했잖아요. 밤님이 연락한 것도 나랑 연락한 것도 그런 마음이에요? 귤린한테 연락했어? 야 나한테 왜 안 해? 빨리 제법해!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지금 제 딸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저한테 귤린하고 밤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두 분하고 되게 집단에서 엄청 친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둘이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저한테. 그럼 내가 정확히 집었네. 그러네. 맞아요.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느낌인데
다 귤이야 귤. 너는 귤이야. 맞아. 사실 저 귤립은 그럼 좀 좋아요. 스프리버. 나는. 아 얘 착한 애 아니야. 얘 엄청 비꼬고. 나 그런 애들 싫어해. 근데 나는 좀 무서웠어요, 코야님. 네? 그 나한테 한 것보다 밤님한테 되게 나이스하게 대하려고 했던 게 이 대답을 방금 물어보고 듣기 전에 코야님이 저런 식으로 모두와 관계하는 사람이면 친해지고 싶지 않다. 오히려 나무님이 말한 것처럼 재수없는 거 드러내고 싫은 거 티내고 그러면 좀 코야님한테 믿음이 갈 것 같거든요. 아, 코야님 싫다고 하니까. 근데 조금 불안했어요. 보면 좀 무서웠어요. 그 모습이. 이해해? 뭐가 무서웠는지? 네, 이해돼요. 뭐가 무서웠대? 아, 그 제가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무슨 사람한테 다 나이스하게 대하려는 그치. 모습들 때문에 슬프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. 되게 나한테도 그냥 그렇게 대하는 걸까? 그게 정말 좋다고 안 하다는 거 그러니까 착하지도 않은데 착하지도 않은 게 무섭다는 거야. 안 착하잖아. 넌 되게 싸가지 없는 애야. 세상 비꼬고 되게 교만해서. 근데 그게 좋다고 드러내 그냥. 난 착해. 난 착한 애. 그치 착하지. 돈도 빌려줬는데 다 쳤다고. 그니 그만해. 그 상처를 살아 미쳤니. 어? 나는 괜찮은데 마이프가 싫어해. 그럼. 아 어때 지금? 짜릿한데 괴롭기도 해. 왜? 짜릿한 거는 이렇게 좀 찝어져서 뭔가 관계가 거친 느낌이라 되게 짜릿하고 걱정되는 거는 아 약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난 이거 약간 너무 뜨거운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.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재착한 척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. 재수없게 살아. 형님 무슨 생각해요? 아니 그 생각 말고 느낌. 좀 슬퍼요. 슬퍼요. 아니 근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풀이 질문한 거랑 그 다음에 저기 철새님이 이제 질문한 게 있었는데 그 질문에 그 질문이 똑같았다고 이제 그 싫다는 거는 그. 질문이 중요한 거지 사람은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근데 아까 언니 친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스프리랑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건 어때요? 그냥 얘기가 좀 그렇게 흘러왔던 거 같아요. 저도 그냥 모르게 근데 왜 슬퍼요? 지금은 일단 코야님의 진심을 이제 들었으니까 그게 좀 슬프고 그래서 잘 됐지 뭐. 아 쟤 정말 해요. 됐어 꺼져 이러면 되잖아. 그럼 그렇지. 그게 잘 안 돼. 뭘 맨날 안 돼. 뭘 맨날 잘하는 게 뭐야. 뭘 맨날 잘 안 된대. 나 사진 잘했어. 아니 왜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해지고 싶어요? 그냥 관심이 가고 모든 사람이?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갈려. 그냥 생각이 많은 거겠지. 뭔 관심이 가. 생각이 많은 거?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다고 나한테 들리는데. 그렇지. 모두가 똑같은 색이면 색이라는 개념이 없어. 다르기 때문에 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감정이 어째 다 똑같니?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. 아니 그냥 다 동일하게 똑같아 이게 아니고 방향이 똑같잖아. 방향이 다 좋아하는 방향이잖아.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 힘든 거야. 무엇든지 잘하려고 그러고 다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지가 대단한 줄 알아. 그러면 안 돼요? 어? 그러면 안 돼요? 좀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돼요? 묻는 거야? 화내는 거야? 화내는 거야. 어?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돼요? 욕심부려.
욕심 부리면 안 돼. 욕심 부리지 마. 개망해 그럼. 아니 공기집단을 많이 봤다면 이해가 안 돼. 저쪽에서 집단도 한다면 야 무지개는 너랑 상담하지 도대체 뭘 한 거니? 왜 니는 이제 상담 처음은 애처럼 이런 얘기를 하니? 나도 답답해요 그거는. 나도 저쪽 집단에서 아니라는데 나도 여기 가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. 거기 애들은 다 족밥인가 보지. 여기 애들은 다 고수처럼 보이고 그치? 여기? 맞아. 그런가 봐요. 그럼. 고수야 그래. 너도 담임도 사는 기본적으로 무시해. 좀 있어요. 그런 애들이 인정욕구가 큰 거야. 인간 둘 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. 아 재미도 없다. 밤님과 얘기하는 건 진짜 밥이 돼. 아 많이 생각해서 또 글이나 올려요. 넘어가자. 눈치 보여 코야니? 네. 눈치 보지 마. 통쾌해. 아싸 한 명 보냈다. 사장님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. 그러니까 아까 돈 안 빌린다니까 바로 나오지. 이기적으로 살아 그냥. 저런 애 싫어해 그냥. 이기적으로 재수 없이 살아. 그럼 잘 살 것 같구만. 지랄하고 갈등하고 주변 관계가 다 많이 끊어지겠지. 다른 얘기 합시다. 니체님 루달프 씨를 엄청 좋아한다면서요? 맞아요. 나가세요? 저까지 안 나왔어요. 근데 뭐 왜 좋아? 꾸준히 나오죠. 오 매주. 멋지다. 근데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파랑님한테 엄청 좋다고. 말씀하셨다고. 얘기했어요. 파랑한테. 어떤 게 좀 좋아요? 사람 만나서 운동하고 이게 좋죠. 이게 재밌죠 또. 그래. 왜 좋아?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. 아니 왜 좋아요? 니체님 좋아하니까. 아 니체 좋아하니까. 아니 슈프는 축구도 좋아하고 니체도 좋아하는데 니체도 축구도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렇지. 좋네요. 나도 하고 싶다. 아 너무 멀어. 졸업하고 빨리 취직 가요. 아, 취직은 인천 쪽으로 하면 돼. 인천이요? 근데 이 채널도 보면 티가 잘 안 나. 어떤데?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게. 아 좋아하는 게? 응. 그래서 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. 아 걱정을 했어요? 어. 그러니까 안 하시다가 또 운동하고 하시니까 좀 힘들진 않으실까? 좀 이렇게 힘들어요. 그래서 저번 주에 힘드셨나? 아니요 저번 주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아버지 거기 침대를 갖다가 놔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. 네. 그래서 파랑님한테 전에 들으니까 아 좋아하시는구나. 아, 마음 좀 놓이더라고. 축구가 재밌어졌어. 아 그래? 진짜 좀 해보니까 아. 좀 이제 축구 경기가 이게 재밌어. 아 그렇지. 네. 축구화도 이제 좀 관심 갖게 되고. 축구화도 막 이렇게 여러 개 바뀐 게 있고 또. 맞아. 뜨문뜨문 바뀐 게 이제 잠복. 이제 들어섰구나. 축구인의 길로. 축구화 얘기할 정도면. 장비 욕심이 나야지 이제. 아, 왜 혼자 울고 있어? 아, 섬뜩하다니 진짜 총을 치네, 총을 쳐 진짜. 아, 코야니 얘기 좀 해, 뭐라고? 울지 말라 해 좀. 분위기 흐리지 말라 그래. 그래, 아니 우는 거 힘내 내가 또. 사실 지금 되게 걱정돼요. 왜? 왜 걱정되냐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연락을 했다 했잖아요. 그 연락을 한 이유도. 아 걱정하지 마. 개인 상담자도 있고 병신아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. 아니 그
근데 그 세상에 그렇게 병원 없고 정신과 잘 돼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죽잖아. 근데 난 저 사람이 죽을까 너무 걱정되고 그게 너무 싫고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거기에 집중이 안, 여기밖에 집중이 안 돼요.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안 들려. 너무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렇게는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나. 선생님 그때 무슨 얘기 했어요? 언니님이 혹시 죽고 싶다고 이런 얘기 했어요? 최근에 제 친구, 키어인 친구나 아니면 좀 이름이 알려진 키어 친구들이 되게 많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키어인 친구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밤뉴한테 연락을 돌렸던 날도 사실 밤뉴한테 연락을 돌린 게 아니고 그래도 좀 걱정되고 안 죽었으면 좋겠고 이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다 연락을 돌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밤뉴한테도 얘기했어요. 죽지 말고 살자고. 근데 지금도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이 일이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. 아, 그냥 뭐, 상담사 알아서 있고, 뭐, 웬만하면 그냥 뭐, 저 사람 정신과 의사 알아서 하겠지. 동정하지 마! 이거 못 받는다고 했어, 지금은. 동정하지 마! 자꾸 그렇게 동정해주니까 유행 타가지고 뒤지는 거야. 각자 살아! 그게 뭐 대단한 이유 때문에 죽은 줄 알아. 그냥 유행이야. 동정하지 마. 한두 명 죽었을 때 그냥 뭐 알아서 죽었겠지. 죽을 이유가 있으니까 죽었겠지. 저 사람 이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죽었겠지 하는데 벌써 4명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다음 차례가 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주변 누구도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 흔들고 돌고 돌아서 나랑 내 주변을 다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동정하지 않을고 어떻게 그냥 냅두면 되고 그냥 방관할 수 있냐고. 갈새끼들 가는 거야. 갈새끼들 가는 거야. 그냥 유행 타서 그 유행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유행이 타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. 아니 담님이 그래서 어? 수아님 담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듣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? 그건 아니고? 네 그냥 담님한테 연락한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연락을 돌렸을 때 괜찮느냐고 기분이 어떠냐고 그런 연락을 했었어요. 담님 얘기 좀 해봐. 지금 우는 게 어? 어떤 마음이야? 들려요? 네. 언니 괜찮대. 네.
불안해요. 난 씨발 네가 돈 떼가지고 그게 힘들어 씨발. 그 집게 전화한 거? 전화해서 괜찮냐고 사람이잖아. 나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새끼들 때문에 뒤지는 새끼들이 나오는 거야. 병신아 너 똑바로 생각해. 그렇게 힘들 때는 동정하다가 진짜 외로울 때 없어지니까 그때 죽고 싶은 거야 병신아. 방님 내가 하나도 안 죽고 어? 꺼지라고 하면 되잖아. 잘 됐어 오히려. 어? 방금에 좀 방촌인 것 같아? 그래, 나는 커야죠. 방금은 방. 자, 그럼 담님은 코야님이 그런 연락했을 때 좀 별로였어? 너무 좋았죠. 연락 온 건? 근데 본인을 그렇게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듣고 별로였어 지금? 약하게 본 것도 싫고 그리고 그게 동정이었다는 것도 배신감이 들고 난 그게 그때 안 힘들었던 거고 그때 공부에 힘들고 그칠 때 고양이 손을 나한테 길이라고 하던 그때 아니 그만 물어봐. 그래 그러니까 밤님, 나중에 봐. 밤님이 지금 코야님한테 느꼈던 거 있잖아. 진짜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코야님은 누군가가 어? 내 주변의 키워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했다고 했잖아. 그래서 지금 화나는 거잖아요. 지금 본인이 수프리나 나나 사람 다 좋아 친하고 싶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느껴져. 그냥 정확하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욕구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. 그래서 난 그게 별로였던 거야. 이해돼? 근데 너 그게 아니었어요? 그게 아니었다고? 잘 생각해보세요.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본인이 그걸 알아야 나중에 다른 사람과 정말 관계를 또 이렇게 좋지 않겠어요? 자꾸 내 마음을 너무 크게 생각하죠.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. 야, 별거 없어.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. 아 내가 그게 받아들이는 거 어떡하냐고요 내가. 그러니까 좀 벗어나 보자고. 어떻게 본인 마음 크게 받아들이니까 본인도 공황이 오는 거야. 그냥 별거 없어 봐. 그냥 내가 그냥 사람들 무시하고 어? 이렇게 물건 취급하면서 살 수도 있구나.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괜히. 나쁜 거 안 하고 싶어가지고. 나 너무 억울해. 억울하겠지 진짜. 속 터져. 속도 시원하게 풀어. 마음도 시원하게. 코아님 기분이 어때요? 좀 후련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아까 방금 얘기를 한 것도 그냥 모르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능대로 다 내질렀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랍고 후련하고 아, 나 이런 마음이었군. 그냥 동정했던 거였어 이런 생각을. 아니 난 코야님 그 얘기는 되게 이해되더라고.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 본인이 보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. 다 꺼지라고 해. 약해지지 말고 죽지 마. 맞아. 누구 죽으라고 죽네. 죽으면 끝인데. 약해지지 말고 죽지 말고.
이 죽지 말래 수풀이. 수풀이 무슨 마음이에요? 마음 당연한 거고 개치라리도 다 필요 없고 자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사람들은 다 세상에 너무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 너무 근데 자기는 지금 찍히는 그런 새끼들한테 진짜 화가 나. 그러니까 너도 개치랄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. 한달 동안에 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. 너나 잘 살래. 맞는 말이지. 좋은 말이에요. 아주 기뻐요. 맞아. 나 잘 살 거야. 네. 여러분도 알아서 잘 살아야 돼. 죽지 마. 코엔이 아까 그랬잖아. 어? 그렇게 사람들이 죽으니까 되게 언제 본인한테 올지 두렵다고 그랬잖아. 아직도 그 마음이 좀 있어? 죽고 싶은 마음이? 네, 한 달? 아니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 아빠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공포인 거예요. 일단 지금까지는 날 직접 갉아먹지는 않는데 이게 점점 연쇄작용으로 커지다가 내 주변을 갉아먹고 그럼 사랑하는 내 주변이 갉아먹히는 것 때문에 나도 갉아먹혀서 결국 다 먹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고 개인 상담 받는다는 이제 네, 스프림에게 받고 싶다고 얘기했어요. 평생 붙어있어. 아주 좋네요. 돈 빌려주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준다는 사람이 붙어있다니까. 대답하자면 안 빌려줘. 아 진짜? 남자한테 빌려주지? 아 내 거 뭐 있어? 진짜. 아니 내 뭐 꼼꼼 아니에요? 돈을 막 다 빌려줘. 제가 모래랑 상담했던 내용 들었어요? 못 들었어요. 은영이 죽고 나서? 아 네 들었어요. 어떻게 좀 들었어?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느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것도 꼭 되게 맞지 그렇지 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근데 그때
어땠냐면 은유미 죽고 나서 모래는 생각보다 되게 덤덤했고 저도 되게 덤덤했어요. 기본적으로 제가 은용에게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, 되게 덤덤했고 그리고 은용이 되게 힘들어하는 몇 년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죽었을 때 후련했거든요. 뭐 아 이 사람 뭐 막 그렇게 죽고 싶어 하더니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되게 살 방법을 찾다가 결국 죽어서야 편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직관적으로 계속 하더니 성은 이번에 뭐 축하해줘야 될 일이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덤덤했는데 저도 모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약간 사람들에게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되게 SNS나 막 되게 주변에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막 죽은 친구랑 1년씩도 없는 사람들이 막 약간 흐흐 또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 갔어 너무 슬퍼 너의 눈빛을 기억할게 막 이런 얘기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시발 니들은 이 새끼들은 뭘 했다고 이렇게 슬퍼했다고 슬퍼하고 슬퍼한 걸 보여주지? 좆같네?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? 그래서 막 비하인 걸 얘기도 했거든요. 야 너희들이 걔하고 친하게 안 지내서 걔 뒤진 거야? 니들 걔한테 연락했으면 걔 안 되셨어? 너희들이 뒤진 거야? 너희들이 죽인 거야? 이런 식으로 막 존나 싸우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뒤로 계속 다음 주에도 누가 죽고 그 다음 주에도 누가 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 무관심이 누군가를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야겠다. 나 사람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방관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막 자꾸 막 약간 연락하고 막 근데 사실 사람들한테 괜찮냐고 묻는 건데 사실 여기에 속의미는 나 지금 안 괜찮은 것 같아. 넌 어때? 막 이런 걸 묻는 거였는데 그걸 되게 괜찮냐는 질문으로 바뀌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요즘. 그럼 아까 수빈이 했던 말에 동의는 하는 거네. 네. 에센스를 끊어야지. 들리는 무슨 마음이? 뭐 코스프링 얘기하는 거 듣고 그게 따뜻하게 느껴져서 좋았거든요. 근데 곧 이어서는 꼬야님이 그 다음이 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걱정되는? 그러다가 요새는 통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괜찮잖아요. 딱히 큰 사건도 없고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상황 속에 죽고 싶어 할까? 왜 종종 요새 생각을 하거든요. 왜 죽어야 되지? 살아야 되는 건 뭐지? 왜 살아야 되지? 어차피 비슷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약 먹기 전에 계속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오버했거든요. 그 생각을 했던 때가 그 힘들었던 감정이 떠올라서? 힘들다고? 그때랑 비슷하게 사실 그때 기분이 안 이어지는 거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데?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왜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? 그렇게 안 될 것 같아? 응? 계속 그런 것 같아? 잘 모르겠어. 그렇지 안 될 것 같아.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거야?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.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해? 나도 늘 생각하는데? 죽음을? 어떻게 생각한대요? 아 왜 살지? 죽고 싶다. 아 죽겠구나. 내가 먼저 죽을까? 와이프가 먼저 죽을까? 혹시 우리 애들이 먼저 죽을까? 왜 그거를 생각을 안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해? 어렸을 적에는 그런 생각은 안 해. 근데 성인이 되면은 늘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. 좀 있으면 부모님 돌아가시고
근데 대답 자리에도 계속 죽고 싶다 얘기하고. 근데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. 그 생각이 저도 계속 생각을 하지만 양옥이 전에도 그렇고 20대 초반에도 그렇고 죽어서 슬픈 거라기보다는 슬퍼서 자꾸 죽는 걸 생각하는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살아서 뭐 하지?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. 근데 괜찮아. 뭐 내가 진짜 보장할 수 있어. 계속 살다 보면, 약 먹고 살다 보고 그러다 보면 진짜 괜찮아져. 정말이야. 아, 뭐가 괜찮아? 그런 슬픈 생각이나 그런 게 막, 아, 나 너무 슬퍼서 의미가 없다. 삶에 의미가 없다.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.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살고 싶지 않다.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. 근데 그렇게, 그래도 계속 살다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지. 아, 그때 안 죽었겠다. 어, 천만 다행이다. 이런 생각이 또 올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래? 기발한데? 천만 다행이라고? 어. 웃기지 마. 뭐가 웃기지 마요. 감정적으로 죽고 싶어 하고 하는 거는 그건 힘든 일이지만 살아서 천만 다행이 아니야. 왜 천만 다행이 아니에요? 그때 죽었으면 내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할까?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,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도 다 너무 깨고 죽었겠구나. 네 누리고 있는 행복이 그렇게 좋니? 네.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죽음이 자꾸 슬퍼지는 거야. 난 하나도 안 좋아. 뭐가 좋아? 그럼 왜 살아요? 뭐라고? 왜 살아? 야, 질문이야? 질문이에요. 왜 살아 그러면? 타인 때문에 산다. 관계 때문에 살고. 그러니까요. 그게 타인 때문이라도 죽지 않고 계속 살다 보니까 아, 이 사람 덕분에 행복이라는 걸 좀 느끼는구나. 아, 살맛이 나는구나. 이렇게도 생각이 든다 이거죠. 살맛이 나진 않아. 버티는 저는, 거야.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살맛이 나는 거라고.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애들이 계속 괴로운 거라고. 그게 없거든. 그게 없지만 계속 살다 보면 있다고요. 없다고! 왜 없어요?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. 너는 그렇지. 나한테는 없어.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좀 기다려보고 보고 참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. 없어. 그러면 없으면 죽어라는 소리야? 아니, 버티는 거야. 버티는 거야, 삶은.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, 그렇게 하면. 네가 아까 했던 말이랑 다르잖아. 귤한테는 없어. 아, 진짜 힘들어, 진짜. 야, 가짜 행운보다는 없으니까 같이 버티자고 훨씬 나. 왜 버텨야 돼요? 뭐라고? 왜 버텨야 돼요? 왜 안 버텨야 돼? 버틴다는 거는 힘든 걸 버틴다는 거잖아요. 원래 인간은 힘들어. 그게 디폴트야. 인간이 안 힘들고 행복하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. 그러니까 그게 좋아진다고요. 안 좋아져도 버티는 거야. 그냥 버티는 거야. 진짜 와. 뭐 엄청 많은 위로가 되겠다 진짜. 물어봐 그한테 누가 더 위로가 되는지. 마무리를 합시다. 코연님, 나는 코연님 알게 됐잖아. 그 마음 궁금 많이 가거든. 나도 코연님이 버텨냈으면 좋겠어.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안 버티고. 아니, 왜 버텨? 그럴 거면 왜 버텨? 왜 버티라는 거야? 뭐가 없는데 왜 버텨? 너 좀 쥐정이잖아. 그러니까 아, 조용해. 내가 마무리할 거야.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, 그 사람들 죽음까지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.
그러다 본인이 먼저 무너져. 본인이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같이 화내고 싸우고 같이 울고 웃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칭찬인 것 같아. 먼저 갈 수 있지. 갈 수 있어. 못 버티면 가는 거야. 내 코나님이 너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. 여기까지 할게. 당근님도 그렇고 누다신님도 그렇고 귤님이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라 생각하거든. 그래서 귤님도 그냥 지금 그냥 그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만 표현했으면 좋겠어. 나도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귤님 보면 같이 마음도 상하고 그러니까 귤님도 그냥 거기서 아 힘들다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찾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힘들 것 같아요.
이미 달래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달래졌어요. 그리고 너누님이 내가 못하는 말 해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. 당근도 이제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가 많은데 마음도 느껴지는데 그 말이 너무 잔인해. 나는 아마 그걸 잘 모를 거야, 네가 어떤 마음인지. 그리고 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안했던 이거 먹었길래 너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안정감. 나한테 그런 게 없어서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야.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키워줄 거면 큰엄마 큰아빠는 잘해주지. 오빠는 항상 없었고 아빠 말했던 거짓말들도 너무 싫고 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나한테 했던 말들도 너무 싫고 불안해서 불안한 게 없어서 웃을 것 같은데 약을 안 먹으면 또 다시 그렇게 될까봐 좀 너무 무서워요. 그리고 코현님 죽지만 코현님이 무서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계속 무서워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밤님 무시당하는 거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그 불안한 거 나도 아니까 좀 버티고 했으면 좋겠어요. 이상이에요. 그런들 하세요. 저 먼저 저는 지금 주말에 잘 모르겠고 전 살게요. 균이 같이 잘 살아봐요. 그래. 저는 살게요. 균이 같이 살아요. 오늘 나온 얘기들이 다들 서로의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는 것도 있고 안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같이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까지 할게요. 저는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을 해서 얘기해주세요. 이제 작은님께서 얘기해주고 알려줘서 좋았어요. 불님이 옆에서 챙겨주고 있다고 같이 있는 기분이 들어서 많이 진정됐어요.
저희가 집 없잖아요. 그리고 무다수님 아까 무지개님이 뭐 했냐고 상담 때 그런 얘기인데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. 짜증나요. 이제는 나가겠네. 네. 잘게요. 네. 아, 오늘 저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. 아, 여자친구도 답답하고, 스님도 답답하고, 허영도 답답하고. 많이 답답해가지고. 이 마음이, 근데 지금도 저도 답답해요, 사실. 그냥 사는 거 같지도 않고, 나한테는 너무 좋은데. 힘들다고 하면 저는 좋아요. 그게 믿어지고. 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네.
비슷한 걸로 힘들어하고 비슷한 걸로 속상해하는 것 같은데.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좀 돈 좀 슬프게 살아야 돼.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교육님을 향한 마음은 알겠는데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거지. 그 마음이면 되는 거야. 선생님이 가족해주겠다 그래 가족. 이미 그런 말은 여러 번 했거든요. 한 번 더 해 그럼. 근데 아 난 사실 그렇거든. 선생님 한번 나 좀 봐봐. 나는 귤이 어? 살아가서 힘들지 않을 거 내가 그걸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안 가.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야. 귤 너 여기서 너 나한테 1등이야. 어. 그러니까 당근이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그래 내가 너 이해 못하겠지만 어? 우리 평생 가족처럼 지내면 되지, 씨발년아, 죽지 마. 이래, 뭘. 마치 뭐 내쳐진 것처럼 그러고 앉아 있어, 짜증나게. 아, 그리고 아까 그것도 너무 짜증났어. 그냥 죽지 말라는 소리였는데. 그냥 그런 거에 그냥 같이 죽으라는 소리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내용에 꽂혔어. 나도 안 싫어해. 나도 좋아해. 그리고 네 마음 받았어. 죽지 말라는 마음인 거는 어 받았어. 받았대. 선택하지 마. 또 당근님 오래죠 또. 어? 무슨 마음이야? 아니 자책은 아닌데 그냥 갑자기 옛날에 힘들었다 생각나? 아, 갑자기 막 감정이 좀 안 된다. 내가 해줄게. 말이 없어? 아니요 있어. 저 무슨 생각도 아닌데 그 뭐 유학했을 때 그 생각하고 있어요 또? 아니 생각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너무 슬퍼가지고. 그러니까 힘든 것 때문에 속상한 거는 귤님한테 거절당한 것 같아서 속상한 거야. 지금 느끼지 마. 지금 아 마음은 전해졌구나. 그럼 좀 힘든 것 때문에 좀 속상한 건데. 그래. 아니 당연히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어때? 아 좋아요. 어, 좋아. 간만에. 간만에 그러니까. 아니야 또 깐 쪽으로 또 이렇게 할 수. 아 됐죠. 네. 끌어주세요. 맞죠.